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상체질과 자연건강법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첫 번째 내용은 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관해서 한번 훑어보죠. 자, 우선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몸을 갖고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아주 좋은 몸을 주시는 게 최고죠.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을까만은. 그래서 사실은 건강한 부모를 만나야 되고, 건강한 출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출산 전에 매우 세심하게 이렇게 출산을 준비하는 거는 이 모든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몸을 갖고 태어난 여러분들은 뭐, 이제 더 이상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됐고, 다만 이제 이렇게 자식들이나 또는 그 손자들에게는 뭐 좋은 이제 이렇게 몸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완전한 먹거리죠. 우리가 사실은 인체 여러 가지 에너지 중에서 뭐 많습니다. 빛도 있고,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뭐 아주 많은 그 요소들이 많지만, 역시 먹거리가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먹거리를 늘 이제 이렇게 염두에 두는 것이 매우 필요한데, 이 신토불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몸과 땅은 두 개가 아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결국 뭐냐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먹고 있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얼마나 좋은 완전한 먹거리를 먹느냐가 좋은 몸을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철 먹거리, 또 우리 그 가까운 데서 나는 먹거리.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수입을 한다든지 호주에서 수입한다든지 미국에서 수입한다든지 이런 하나의 먹거리가 좋은 먹거리일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결국은 우리 동네에서 나는 이런 먹거리를 애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이렇게 몸 안에 들여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내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발산하는. 그러니까 땀 흘리는 운동. 예,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체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호흡으로, 하나는 똥 오줌으로, 또 하나는 땀으로입니다. 피부로. 그러니까 피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은 결국 피부병에 걸리죠. 최근에 그 애들이 요새 고생하는 아토피라는 게 그렇습니다. 피부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더구나 땀을 흘리는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유혹을 제어하는 능력. 좀 철학적이죠. 뭐 그렇지만 한번 써놔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음을 한다든지 또는 뭐 담배를 너무 많이 핀다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여러 가지의 유혹을 약간은 통제해내는 이런 능력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식이요. 일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일에 집중을 하고 또는 이런 것도 매우 아주 훌륭한 소양이지만 이 적정한 시간에 휴식을 잘 취하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기의 몸을 자기의 육체적인 능력을 보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휴식을 이렇게 잘 살펴서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물인데요. pH 7.0 정도면은 우리가 약 알칼리 수라고 하죠. 대략 우리 식염수의 농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물의 농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프랑스의 에비앙이라든지 이런 물들을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먹게 되는데, 뭐 그런 물들이 되게
7.3 정도의 약 알칼리 수를 이룬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물이 매우 그 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해양 심층수 이런 거 이렇게 너무 즐겨하지 마시고, 뭐 우리나라에서 흔히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물들, 이런 물들이 아주 좋은 그 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적당한 햇빛을 받기. 현대인일수록 이렇게 햇빛을 받을 시간이 매우 적습니다. 더구나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햇빛을 쏘이고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잘 부족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햇빛을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하나의 질병도 많이 생기죠.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일정 정도의 햇빛에 노출되는 아주 이 활발한 활동이 매우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공기 중에 이제 산소 함유량인데 대개 이 아주 울창한 숲에 나오는 그 숲에 있는 공기의 산소 함유량이 대개 22% 정도라고 하죠. 자, 그러면 대개 서울 시내에 지하 2층 내지는 한 지하 3층 정도에는 몇 퍼센트 정도일까? 대략 한 19% 정도라고 합니다. 19%에서 20%인데 여러분 그 1% 차이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매우 그 이렇게 의학적으로 또 아주 큰 그 이렇게 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한 숲에서 노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인데 지금 암의 원인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많죠. 뭐 중금속에 관해서 중독도 있을 수 있고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또 약 오남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스트레스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긴장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적절한 생활 패턴을 스스로가 만드는데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약 한 9개 정도를 가끔 1년에 한 번쯤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요. 자, 이제 몸에 관한 현대인들의 태도인데 이것도 또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우리가 몸의 주체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한번 지금쯤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자, 너무 적은 운동량. 예, 편한 것이 너무 좋다. 아, 편한 거 너무 좋아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편한 생활 환경. 아, 이것도 지금 현대인들이 흔히 이렇게 익숙한 거죠. 병원에 관한 지나친 의존. 또 하나는 이 유행에 너무 민감해요, 사람들이. 뭐 홍삼이 유행하면 홍삼을 먹고 양파가 유행하면 양파를 먹고 닭발, 뭐 선식, 기타 모든 그 이 유행하는 이렇게 건강법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유행이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 그 건강법이 생기고 또 이게 유행이 지나가면 그 다음 건강법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자기 몸에 맞는 이 중에서 자기 몸에 맞는 어떤 음식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운동법을 선택을 해서 이게 꾸준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또 하나는 불규칙한 생활 패턴인데 우리나라가 밥 문화가 너무 발달되어 있다고 하죠. 되게 우리나라처럼 그 근사한 밤이 없다고 하는 건데 뭐 밤 문화를 너무 즐기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교감신경 우위가 됩니다. 이게 밤이 되면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지게 되면은 결국은 쉬어야 되거든요. 어둠 속에서 이렇게 성찰을 하게 되고 쉬어야 되고 쉬을 쳐야 되는데 계속 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교감신경 우위가 돼서 심한 경우에는 조증, 자기 몸을 어쩌지 못하고 늘 이렇게 활성화 시켜야 되는 이런데 이제 이런 조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몸에 관한 무지,
또는 이제 이렇게 모든 무지로부터 우리가 의존이 생기게 됩니다. 은행 혹은 병원, 학원에 이제 너무 의존하게 되는. 우리가 그 석가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제 삼독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탐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이에요. 진이라고 하는 건 분노고, 치라고 하는 거는 무지인데, 인간이 탐욕으로부터 또 분노로부터 무지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은 결국 이제 이렇게 자유로움을 이렇게 우리가 구가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건데요. 이 우리가 그 치라고 하는 건 무지인데, 몸에 관한 무지, 사회에 관한 무지, 예, 기타 음식에 관한 무지가 결국 의존을 낳게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받아야 되지만, 전문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매우 그 자기 몸을 주체적으로 또는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가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탐욕으로부터, 분노로부터,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이게 이제 이 석가 부처님의 이제 하나의 그 말씀인데,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뭐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그 다음 문제는 이 요 무지와도 연결되는 거지만, 몸에 관한 과도한 염려. 여러분, 그 걱정이 이 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지금은 미디어의 이 너무너무 미디어의 홍수인 시대이고 정보의 홍수인 시대여서, 사실 그 뭐가 진짜 맞는 그 이렇게 정보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정보인지를 찾아내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 역시 또한 결국 그 우리가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길만이 유일한 하나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과중한 스트레스와 장시간 노동.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사회적인 문제죠.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52시간 그 주간 노동 시간이 52시간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그 노동 시간이 긴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이 갑을 관계 또는 을 병 관계가 너무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런 하나의 그 이 노동 내지는 사회 구조 내에서 이 장시간 노동이 결국은 그 몸의 어떤 몸의 그 정상적인 하나의 그 이 대사 균형을 해치게 되는 또 사회적인 하나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금방 살펴본 몸에 관한 현대인들의 태도이자 동시에 그 이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요소, 좀 체크해 봐야 될 여러 가지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강의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